안녕하세요. 정화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금강의 숙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지난 변한 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라가 마한이었고, 그 대통을 이어서 660년 백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흘러온 금강. 강물의 유래 연장은 401km. 유역 면적은 9,800여 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하상 개수는 299대 1로 4대강 가운데에서 가장 안정된 수량을 유지하면서 금강의 원류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칫곡에 959지의 신무산에서 발원하는데, 산의 남쪽으로 흐르면 섬진강, 북쪽으로는 금강이 그렇게 발원해서 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물수자 나눌 분자 고개치자 이름하여 두 개의 강이 발원지가 이렇게 갈린다. 뭐 그런 아마 그 의미에서 수분치라고 이름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강은 진안과 도교산 쪽에서 발원에 흘러오는 구리양천과 정자천을 받아들여서 다시 북쪽으로 흘러들면서 전라북도의 북동부 경계 지역에 이르러서 남대천과 봉황천과 합류를 하고, 충청북도의 옥천과 영동 쪽으로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북서쪽으로 물길을 받고 흐릅니다. 이때 천오색 1,050고지의 속리산에서 발원하는 보청천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송천을 또 함께 합류하게 되죠. 다시 대전의 갑천 등 여러 지류가 합류를 하고, 충청남도 부강에 이르러서 남서 방향으로 물길이 이제 꺾여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름에서 음성의 649지 부영산에서 발원하는 미어천과 합류를 합니다. 그 이전에 국제공항이 있는 오송읍 얼음에서 유관순 열사가 활동을 하다 순국을 했던 병천 아오네라고 하는 병천천을 받아들여서 이제 미어천에 합류를 하고, 그래서 강은 다시 공주 부여로 흘러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강경천, 이 강경천 논산천이라고도 하고, 이 강경천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충청 남도의 어떤 도계를 이제 넘어서게 되고, 익산을 거쳐서 서해 군산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금강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바가 있습니까? 중국의 자료인 당서를 보면은 고문자, 나룻진자, 물강자, 웅진강. 용비어천과에서는 고문자, 나룻진자, 고만하루. 더러는 호수호자, 물강자, 호강이라고도 합니다. 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금강에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름으로 씁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적등진강과 차탄강, 옥천 영동 쪽으로 오면서 화인진강, 마들턴강, 형각진강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공주에 오면 웅진강, 다시 부여에 가서 백마강, 하류에서는 고성 진강으로 그렇게 올라 있습니다. 조선왕조 정조 때 활동을 했던 우리 한국 지리학의 선구자였던 김정호 선생이 지은 대동지지를 보면 이 금강을 고문자, 내천자, 물화자, 웅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금강은 말 그대로 고문자의 그 웅자의 뜻인 곰과 그 소리와 이제 비슷하잖아요. 곰, 금. 곰이라는 한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단금자를 적어서 흔히 비단금자, 불강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단가람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임금을 임금에게 교훈으로 삼으라는 훈효 10조 가운데 제8조를 보면 공주강 차령 이남의 사람들은 그 강에 흐르는 모양이 사람의 등을 돌린 모습과 비슷하다. 이 구부러진 모습과 비슷하다.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 낚시의 갈고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배신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등용을 삼가하라는 그런 훈효십조 제8조를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후백제를 평정하고 한반도를 통일을 했으면 통합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이렇게 폭넓게 동서남북 중앙 가림 없이 사람을 등용하고 뭔가 평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와 관련한 금강의 그런 어떤 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의 이제 그 수분 지곡에서 금강이 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용담댐이고 이게 유역변경을 통해서 이 금강물이 만경강으로 가가지고 만연제 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그런 그 용수를 되도록 그렇게 고려한 것이죠. 내려가서 보다 이제 영동 쪽에 가서 이 길령자 영동인데요. 말하자면 그두 이자 아래 물 숫자를 썼다. 이두 물이 합류를 하는 곳에 생긴 고을이란 뜻이죠. 영동철 합류하고 옥천 쪽에 내려오면은 이제 이 속리산 얼음에서 흘러내리는 보청초를 합류합니다. 이 천오직고지 속리산에는 법주사가 있잖아요. 이 상명유사 진표 전관조를 보면은 진표율사의 제자였던 영심대사가 그의 스승이 준 불골 간자를 받아서 법주사에서 수행 청진을 했습니다. 또이 법주사에서는 한 3km쯤 되는 복천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종의 그 훈민 정음을 창제함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신미대사가 주석해서 입적한 곳이기도 합니다. 세종 25년 1443년에 훈민정음이 이제 창제가 됐는데
그 5년 전, 1438년 세종 20년에 예신미대에서 원각 선종 석보라고 하는 훈윤정음의 그런 문자체와 똑같은 그런 표기를 한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현재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이질 않는 형국입니다. 또 이제 내려오면 이게 이제 여의도 대청댐입니다. 말하자면 대전에 청주에 천안에 200 수십만의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인데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에 필요한 그런 용수로서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이죠. 또이 강이 흘러서 이제 이 부강이라고 하는 쪽에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충북과 충남이 세종과 있고 사이에 있거든요. 이 음성의 640고지에 되는 부영산에서 발하는 미어천이 흘러서 합류를 하는 곳이에요. 청주의 무심천을 합류하고 천안의 유관순 열사의 그 고향인 병천 아우네 이제 말하자면 아우네가 병천천이란 뜻이에요. 이 병천천이 오송읍 국제공항에 있는 얼음에서 합류를 하죠. 이 천안은 말하자면 상궁유사 후백제 견원 부분을 보면 고려 왕건이 견원과 함께 고려로 귀순한 견원과 함께 손을 잡고 삼군의 군사를 통합을 해서 그 후백제의 어떤 임금이었던 아버지 견원을 내몰고 자기가 임금이 된 신검이 그 주둔했던 이 산을 넘어서 낙동강 구미 선산 일리천이나 한일자 일월이자 내천자 일리천에서 대판 권권일척의 싸움을 벌여서 승리함으로써 고려 건국의 결정적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된다는 기록이 있고 요 옆에 가면 이제 음성 진천이 있거든요. 상궁요사 김유신 부분을 보면 이 진천의 이름이 만노군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김서연 태수였고 만노군 태수죠. 고구려가 접경 지역입니다. 신라 고구려. 또 그의 어머니 만명 부인 사이에서 7개의 별을 등에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늘이 점지해준 별을 치고 태어났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강이 흘러서 다시 이 계룡산 850고지의 계룡산으로 오면 이 계룡산을 서북쪽으로 감돌아서 이 금강이 흘러 내려갑니다. 상륜묘사 감통편 선도성모 수위 불사 부분을 보면 선도성모가 설아벌은 이제 서쪽이 서악산 아닙니까? 이제 선도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산의 안흥서에서 수행정진했던 그 지혜라고 하는 비구니의 그런 간절한 어떤 아주 정진의 태도를 보고 감동을 해서 금을 주어가지고 안흥서를 수리하고 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오악에 있는 그런 산신을 잘 한번 또 불상과 함께 모셔라. 그때 북쪽에 계룡산이 나오고 공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궁유사를 떠올려 보면 흥법편의 원종 흥법 염청멸신조에 양나라 무제 때 대통사를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가보면 절은 없고 그 절터가 일종의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이 탑상 부분에 보면 미륵소나 진자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 진자 스님이 미륵 부처를 친견하기 위해서 설악을 해서 걸어서 당시의 웅천주, 오늘날의 공주의 수원사로 온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감통편을 보게 되면 경흥 우성 부분이 나옵니다. 경흥 국사 스님은 웅천주 사람인데 그의 출가하기 전에 성씨가 물소자 수씨였다. 지금도 이 공주의 정한천, 이게 정한천 유구천인데 정한천고 얼음에 보면은 수촌 마을이 있습니다. 물소자 마을 촌자. 또 이런 효선편에 보면 상문사 맨 마지막 효선편에 보면은 효자 향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공주에서 계룡산 갑사로 가는 얼음에 계룡면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그 효자 비각도 있고 효자 비가 있습니다. 어버이가 병들고 굶주려 있을 때 본인이 할고라 이제 허벅지 곧자 아닙니까? 다리 곧자라고도 하고 허벅지를 베어가지고 그걸 이제 봉양을 해서 병을 고치게 했다는 내용이고 또 태종 춘추궁 부분 기이편이죠. 에 보면은 문무왕 범민이 의자왕의 태자였던 부여융을 잡아다가 웅진성에 단을 모으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피를 마시고 금서철계를 맹약을 서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는 신라에 항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거기가 보면은 이 이제 공주 연미산의 동쪽 기슭에 단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흘러가지고 이제 부여 쪽으로 옵니다. 공주에서 문주왕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3년 동안 또 여기 부여해서 120년 동안 약 200년의 백제의 후기 마력을 이제 여기서 문화를 역사 문화를 역과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이 부여와 관련한 상궁유사 부분을 보면 태종 춘추궁 부분은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의자왕이 충신이었던 성충이 간신들의 무고로 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성충은 그래도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무슨 좋은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람을 보내니까 당나라는 기벌포 지금의 장항으로 추정이 되고 신라군은 탄현에서 막으면 아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신배들의 그런 어떤 그 주장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백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이죠. 남의 상궁유사 무왕 부분을 보면 무왕이 무강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익산 쪽에 보면 상궁유사 진평왕 부분을 보게 되면은 향가 소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됐는데 그 선화공주의 무왕과 관련한 그런 설화가 올라져 있는 용화사와 용화선과 미륵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죠.
1980년대 들어서 대정점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러한 그 200수십만이 모여서 사는 대전과 청주와 천안, 세종과 공주 등지에 많은 사람들을 젖줄이 되고 있었고, 생활용수와 농업 그리고 산업용수에 끊임없는 그런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990년대 금강 하구원이 만들어져서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어떤 소금기 많은 그런 어떤 염해를 줄이고 이런 어떤 그 담수 호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2015년에 들어와서는 공주와 부여 그리고 익산에 그를 아우르는 익산을 아우르는 백제문화권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등재를 해서 축제면 축제에 여러 가지 관련한 그런 문화 행사, 문화 산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건강하시고 다복한 그런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